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제가 또 여기 가지 다섯 포 심은 곳에 왔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기 오늘이 벌써 오늘이 10이지?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이 가지도 앞으로 이제 살아봤자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이제 이 살면은 이제 이 가지가 죽게 되는데요. 이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년 한 번 따면 이제 이만큼씩 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를 이제 심어 놓고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쓴 거라고는 이제 비료만 여기다 좀 뿌려줬지 약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뭐 꼬부러들고 그 다음에 총채벌레가 먹고 파밤나방이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는 지저분한데 그래도 워낙 많이 열리니까 이제 따먹는 거는 이제 충분히 따먹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땄어야 되는데 안 딴 거는 이렇게 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워낙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꼬부러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을 막 이렇게 뚫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저녁에 파밤나방이 요 비닐 속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밤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심으셨을 때는 약을 안 주게 되면 이 파밤나방이 의외로 이 가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다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게 되면 이제 팔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를 많이 심으셨을 때는 이제 파밤나방 이제 약을 주셔야 되고 물론 뭐 이제 진드물도 끼고 응애도 끼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 파밤나방이 이제 마지막 이제 지금 막 뭐 배추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가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고 배추는 꼬갱이 속에서 파먹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약 주는 시기가 이제 물론 주면 좋지만 이 가지는 뭐 이제 뭐 이제 요런 것들 더 조금 더 크다가 이제 추우면은 서리 맞으면 이 가지는 죽게 되니까 이제 요번 이거 땄는데 이거 딴 거는 다 못 먹으니까 이제 건조기다가 한 채 반 썰어 널어서 이제 봄에 이제 나물로도 먹고 아니면 이제 차 끓일 때 떡국 마냥 썰인 거를 한 10쪽만 넣어서 끓이면은 또 가지에는 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어서 차를 끓여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가지 말린 걸 사가지고 이제 차를 끓여서 이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말린 거는 이제 그렇게 해 먹으려고 이제 생각 중인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지 세 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지금 이제 파밤나방이 이제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렇게 때가 끼고 요기도 이렇게 때가 끼고 요기도 이렇게 때가 껴서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여기 잘 봐봐요. 한번 이거는 이 총채벌레가 꽃이 폈을 때 이 그 꽃 속에서 이제 가지가 커 나오는데 이제 침을 받고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채벌레 약을 주어야 이제 가지가 이게 이렇게 총채벌레가 즙을 빨아먹은 건 가지가 쭉쭉 뻗어 나오질 못하고 이제 가지가 꼬부러들고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총채벌레 약을 이제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은 이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지는 이 응애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입 이게 말하자면 이거 입인데 이게 입 뒷면에 이게 이제 앞면이고 이게 이제 뒷면인데 이 뒷면 부드러운데 이 솜털 있는 부분에 이 빨갛게 수만 마리가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게 되면 이게 갈색으로 마르면서 삽시간에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상품성이 없게 이제 열리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가정에서 심은 가지도 너무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밑에 이렇게 젖가지를 몇 개 키워 놓으면은 이게 젖가지에서 열리는 가지는 이게 굉장히 빨리 크고 쪽쪽 뻗어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밑에는 좀 따주고 중간에서 새순이 싹 나오면은 또 가지가 금방 내 쪽쪽 잘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일단 지금은 이제 늦어서 소용없고 여름에 이제 잘 컸을 때 너무 컸을 때 가지를 뚝 잘라버리게 되면 이게 새순이 쫙 올라오면서 이 가지가 또 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가지가 이제 전혀 약을 안 주니까 이렇게 총채벌레가 끝을 다 이렇게 즙을 빨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때가 끼고 갈라지고 이건 총체벌레니까 이게 종자가 나빠가지고 가지가 짧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가지 농사 지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제가 이제 농사를 옛날에 가지 농사를 이제 많이 져가지고 청과시장에 출하를 했었는데 이 가지가 꼬부러들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쪽 이렇게 펴져야 되고 가지 사이즈는 물론 어떤 사람은 막 이만한 거 따서 담는 사람도 있고 요만한 거 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보다 요 정도 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가지를 따보면 이제 집에서 따서 잡수는 거는 요런 정도 가지가 좋고 그다음에 파는 거는 요거보다 약간 요 정도 한 길었을 때 한 박스에 50개가 들어가니까 50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면 요 정도만 크게 되면 50개가 딱 들어가니까 요런 정도 사이즈로다가 가지를 따셨을 때가 상품성이 최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큰 가지는 아무래도 씨가 초기서 조금 연그럽기 때문에 이제 상품성이 없고 이런 거는 박스에 담아보면 50개씩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박스를 위에 덮을 때 더 올려서 테이프를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는 요런 정도로 다 반질반질한 가지 요렇게 따먹는 거 따서 집에서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출하했을 때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제 내년 봄이나 이제 가능하고 올해는 이 다섯 포기 심어가지고 1년 내내 이제 가지를 잘 따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제 가지를 심으실 때는 저희는 이거 너무 100개 심었는데 여기에 세 포기 심으면 딱 맞을 거를 다섯 포기를 심었더니 이 가지 젖가지도 더 늘어지고 또 가지가 세 포기만 심었으면 이 품질이 더 좋게 열리는데 햇빛 투과가 안 돼가지고 이제 가지가 더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고 꼬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가지를 잘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안 땄는데 이것도 따게 되면 아 이런 요아나서 좋다. 그래가지고 약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주니까 뭐 총체벌레, 파밤나방 그 두 가지 그 충이 이제 가지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일단은 뭐 먹는 거니까 뭐 약 안 줘도 따서 먹는 건 충분히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지가 뭐 짧아지는 거는 총체벌레 원인이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는 저녁에 파밤나방이 올라와서 구멍을 뚫으니까 저기 파밤나방은 뭐 밤에나 저녁 때 아니면 아침 일찍에 이제 그때 이제 파밤나방이 미처 땅속으로 안 들어갈 때는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약을 안 주실 때는 그렇게 해서 잡던지 아니면 이게 구멍을 뚫어도 먹는 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지 이제 거의 이제 뭐 앞으로 따야 이제 날씨도 춥고 그래서 한 번 몇 개 더 따면 이제 끝날 것 같고 오늘 가지를 또 많이 따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